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양성평등 실현과 여성가족정책의 앞장선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인데요. 경북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등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의 운영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하금숙 원장 자리했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란 어떤 기관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은 1997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 어, 24살이 된 어, 여성정책전문기관입니다. 네. 저희 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 경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여성 및 정책 가족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여서 여성이 행복한 경북, 이주민의 사회 통합과 도민과의 공생을 지향하는 경북을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북 지역의 여성 인재 발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그리고 함께 대내 연구기관과 그리고 NGO 공공기관을 잇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에게 정말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는 광역세일센터 평가에서 3년째 전국 최고 등급을 기록하셨습니다. 어, 축하드리고요. 네, 이러한 성과를 네,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 먼저 경북 여성의 일자리 복지 실현을 위해서 강력 세일센터는 시군 여성들의 치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어,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난해에도 약 2,000명의 치창업 성과를 올린 것은 시군 취업 상담사들이 힘들, 힘겹게 힘들게 흘린 땀방울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경북 여성 정책 개발은 원 정책 연구와 그리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기관으로서의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 대내외적으로는 저희 개발원의 모든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열심히 해준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시군 세일센터와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맞춤형 취업 지원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예. 단순 취업 지원에 거치지 않고 창업, 경력 단절 예방 등 전문 인력을 통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들을 위해서 사후 또 경력 관리 까지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 어, 저희들에게는 이제 생각하는 게 여성 취창업의 저변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2020년 작년이죠. 예. 작년에 중소벤처기업부 메이크스페이스 W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 어, 여성 농업인을 위한 창농과 마케팅 교육 등 적극적인 국고를 지원받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또 같은 맥락으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저희들은 전 직원의 소통과 그리고 또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목표 수립과 추진을 한 비결이 아니 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뭐 단순한 취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관리까지 네, 저희들이 하고 예, 있습니다. 꼼꼼히 네. 해주신 덕분에 이뤄낸 성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경북 여성 정책 개발원의 비전과 핵심 가치도 궁금합니다. 아 예, 어, 저희 개발원의 비전은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입니다. 예. 어, 신도청 시대의 장이 연대, 신뢰 세 가지의 핵심 가치를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데요. 네. 이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양성평등 정책을 이끌어가는 싱크탱크이자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가족생활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는 여성가족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핵심 가치를 포함한 저희 기관에서 추구하는 미래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째,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에 어, 디지털 시대에 대처하고 그리고 여성 가족 정책과 관련된 창의적인 연구에 집중하고자 하는 게첫 번째 저희가 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네. 그리고 둘째로는 여성과 남성, 청년과 고령, 다문화 가족, 가정 등 이런 취약계층 등전 사회 전체를 아우르고 협력하고 연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어,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렴한 경영으로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어, 혁신해 가고 있습니다. 네 비전과 핵심 가치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원장님 여성 정책 개발원의 전략 과제를 살펴보면 도민체감형 여성 가족 정책 개발 및 활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도민체감형 어떤 내용의 의미일까요? 네, 어, 경북의 미래를 열어가는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이라는 비전을 저희가 달성하기 위해서 어, 5대 전략 목표를 수립했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첫 번째인 전략 목표가 도민 체감형 여성 가족 정책 개발 및 활용입니다. 예. 이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미래사회 대응과 현장감 있는 실용적 연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어, 첫 번째가 미래 대응 전략 연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여성가족정책 환경변화를 비롯해 산업 및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 전망과 트렌드 분석에 기반해서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 미래방향을 설계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미래전략형 연구를 내실있게 추진하려면 여성가족정책 분야를 넘어서는 융복합, 연구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현재 밀착형 여성가족 정책 강화입니다. 어, 저희가 어, 대상별 그 다양한 고객의 현실적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한가 동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네. 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구 결과를 확산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 성과를 도민과 함께 공유하고 접근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연구 성과의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연구 자원에 관한 개방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네, 도민체감형 여성가족정책 개발 및 활용 이 부분 잘 짚어 주셨는데요. 또 다음으로 살펴볼 전략 과제는 양성평등 내실화입니다.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은 양성평등 내실화에 꾸준히 노력 중인데, 2018년도에는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을 위촉하셨는데, 이 모니터링단의 역할은 무엇인지도 알려주실까요? 네, 어, 양성평등 네시라는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또두 번째 전략 목표이기도 합니다. 예, 예. 어, 어, 우리 모두 아시다시피 경상북도의 양성평등 수준이 지금 현재 최하위권입니다. 맞죠. 네, 네. 그래서 중상위권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뿐만 아니라 공감대 음. 확산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를 위해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양성평등 모니터링단을 구성하는데 원래 4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도민 모니터링단은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모든 홍보물을 대상으로 하여 성인지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어,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홍보물들을 통해 우리가 다양한 메시지, 정책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예,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 기관은 양성평등 모니터링단 활동을 계기로 양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들은 보육,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젠더스쿨, 그리고 양성평등 알리오단, 권역별 찾아가는 도민 양성평등 교육을 추진하여서 일상생활에서도 양성평등이 섬여드는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앞장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경북 여성정책 개발원에서는 우리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와 일자리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여성의 사회 참여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이천십 2018... 2021년 4월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 4월 기준 경상북도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전체는 63.5%입니다. 남성은 75%, 여성은 52%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3% 높은 경제활동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어, 또한 고용률을 살펴보면 전체가 60.9%인데 남성이 71.5%, 여성이 50.3%로 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21.2% 높게 나고 있습니다. 예, 예. 반면에 비경제활동률을 살펴보면 전체는 36.5%이고 남성은 12.5% 여성은 2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두배 가량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경제활동률인가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비경제활동률은 두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여성이 더요 네, 네 남성에 비해서 이렇게 여성들이 낮은 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그리고 낮은 여성고용률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여성일자리 창출과 어,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경북여성일자리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여성일자리본부에서는 어, 기업맞춤형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2020년 지역 고용 조사에 의하면 경북 지역 경력 단절 여성이 어 7만 1,000명 정도 되고 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어 저희 광역, 경북 광역새로 일하기 센터는 이들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서 맞춤형 지 창업 교육,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어, 기초 세일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어, 15개 시군에 18명의 취업 삼당사가 파견되어 있습니다. 예. 어, 이들을 통해서, 어, 경력 단절 예방 인식 개선 톡 콘서트, 우수 사례 공모전, 취창업 경진대회, 기업 인턴제 및 근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1년에는 14개의 여성 일자리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대표적으로 주택 수리 전문가 양성 과정, 그리고 어, 정리 수납 전문가 양성 과정, 고부가 가치 직종인 빅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 과정, 그리고 스마트 어, 멀티 사무원 양성 과정. 밀키트 제작 및 온라인 마케팅 교육 등 어, 여성 선호 직업 요구 조사와 코로나 19에 대응한 교육 과정으로 구성을 하고 있으며 지역 여성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호응이 무척 좋습니다. 네 시대 흐름에 맞게 촘촘하고 세밀하게 프로그램 잘 구성해 나가고 계시네요. 네. 어, 개발원에서 마무리 지어야할 운영 과제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가요? 네 제가 어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에 부임한지 이제 두달 조금 못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예, 앞으로는 어, 지역개발, 지역 어, 경북 지역의 대학과 그다음에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서 어, 신 여성가족정책개발과 실행이 선순환이 이제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 예를 들자면. 어 지금 신공항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미래 산업에 대비한 경북 통합 신공항 연계 여성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 일자리로 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어, 2020년 작년 5월 28일에 경북 여성 가족 플라자로 이전해서 이제 세터전을 잡았습니다. 네. 어, 이사온 지 1년이 되었는데, 어, 이곳을 저희가 양성평등 행복 경북을 향한 제도약의 발판을,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양성평등 행복 경북의 어, 제도약 발판을 구축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그리고 더 나아가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만드는 어~ 그런 연구 기관으로서 여기에 사회적 가족 기능을 더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벌써 많은 역할을 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 앞서 소개된 사업 외에도 경북 여성을 위한 제도나 뭐 사업 프로그램이 있으시면 더 많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어, 대표적인 사업이 현재 2년째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경상북도 수탁사업인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육성 사업이라고 합니다. 아, 예. 어, 가족 친화 인증 기업 육성 사업은 도민의 일생활 균형 문화 조성이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북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 가족 친화 인증 확대를 위한 1대1 맞춤형 컨설팅 교육 및 어, 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가족치나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근로환경 개선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족치나 인정기관을 대상으로 우리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모집 공고를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아. 6월 17일까지 현재 진행 중인데요. 예. 어, 20개 기업을 선정해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족치나 인정을 준비 중이구나. 혹은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이 있으신 중소기업은 저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내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가족친화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모집 공고가 네. 6월 17일까지 진행이 네.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활발한 참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또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요. 이 창업 아이디어 경진 대회처럼 이달에 계획 중인 사업도 있다면 좀 짧막하게 설명 아, 부탁드립니다. 네. 이달에 6월 저희가 29일에 어, 계획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네. 6월 29일에 어. 저희 기관이나 기관에서 교육을 받았든지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경제 조직을 설립했거나 창업에 성공한 여성 기업가의 제품을 홍보하는 어, 행사입니다. 2021년 사회적 경제 창업 페스티벌입니다. 그걸 계획 중에 있고 이를 통해서 여성 기업인의 제품 홍보 기회 제공하고 시장 반응을 조기 점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주면서 경북도내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들 기반을 마련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6월 29일인 기... 거네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laughs>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경북 여성 정책 개발은 어, 경북의 여성 그리고 가족을 위한 그런 여성 가족 정책 플랫폼입니다. 어, 저희들이 새 비전을 갖고 23개 시군 곳곳 현장을 들어가서 도민과 함께 하는 경북 여성 정책 개발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을 넘어서 가족, 지역민과의 동반 성장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laughs> 구체적으로 많은 프로그램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 29일 2021년 사회적 경제엔 창업 페스티벌 열린다는 점 저도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이 시간에는 하금숙 원장과 함께 경북 여성 정책 개발원 운영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